여러분의 심장을 히트할 IT한 뉴스 히릿! 제작진이 선정한 재미있는 최신 IT 뉴스를 히트랭킹으로 전해드립니다. 조만간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찾느라 고생할 일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오늘의 히릿 3위, 물건을 찾아주는 로봇의 등장입니다. 최근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로우스에 재미난 자율 로봇이 나타났습니다. 이 로봇의 역할은 바로 매장 곳곳을 스스로 다니며 재고를 파악하고 고객이 찾는 드라이버나 망치 등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건데요. 고객은 로봇에게 자신이 찾는 제품을 묻거나 로봇의 터치 스크린을 통해 원하는 제품을 입력해서 부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한 대형 유통업체가 클로이라는 로봇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음악 CD, DVD 등을 30초 내에 찾아주는 서비스를 테스트하기도 했는데요. 로봇을 활용한 고객 서비스 실험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요, 물건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때 로봇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거 있잖아. 아직은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네요. 이 뉴스 히트 지수는 10점 만점에 6점 드릴게요. 오늘의 히릿 2위, 국내 음원 스트리밍 업체들의 맞춤 큐레이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애플 뮤직에 이어 조만간 유튜브의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레드가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토종 음원 스트리밍 업체들의 경쟁력 키우기가 한창입니다. 서비스 경쟁의 핵심은 바로 개인 맞춤형 큐레이션인데요. 멜론과 KT 뮤직의 지니 등은 사용자의 음악 감상 패턴, 선호 장르 등을 분석해서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음악을 보다 세밀하게 큐레이션해주는 기능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걸음 속도에 맞춰 등산이나 요가 등 스포츠 활동에 어울리는 음악도 알아서 제공해준다고 하네요. 내가 음악을 찾는 대신 음악이 직접 나를 찾아오는 시대. 올가을 똑똑한 음악 서비스에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 뉴스 히트 지수는 10점 만점에 7점 드릴게요. 드론 피자, 드론 커피 배달, 이제 미국에선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의 히릿 1위, 미국의 상업용 드론 시대 개막 소식입니다. 피자를 든 드론 한 대가 날아오더니 잔디밭에 피자를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글로벌 피자 업체 도미노가 세계 최초로 상업용 드론을 이용한 피자 배달 시험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최근 미국 연방항공청의 상업용 드론 운행 규정이 발효되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드론 배달 등 다양한 비즈니스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16세 이상의 드론 면허 보유자라면 일정 조건을 준수할 경우 상업용 드론 운행이 가능한데요. 이번 규정으로 향후 1년 동안 상업용 드론 60여만 대가 운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국 연방교통부 장관은 이번 규정을 발표하면서 미국 교통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다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드론 배달 피자를 먹는 극적인 날은 언제 올까요? 이 뉴스 히트 지수는 10점 만점에 8점 드릴게요. 놓칠 수 없는 IT한 뉴스 히릿!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나고 핫한 뉴스로 다시 찾아올게요.